저는 취향이 확실하더라고요. 내년까지도 제가 잘 쓸 것 같은 쿠션으로 추천을 하고요. 결국 또 정착해버린 라이너가 두 개 생겨버렸습니다. 크리미한 제형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짱이에요. 요즘에 이걸로만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3대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싱글 아이섀도우 중에서는 이거 진짜 기통차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왔으니까 연말 결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제가 항상 스킨케어 위주로 소개를 했다면 저 색조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색조파들을 위해서 아쉽지 않게 쿠션부터 틴트, 꿀템들까지 1년 내내 너무나도 잘 썼던 아랑템, 아랑픽 제품들을 탈탈 털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색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쿠션이잖아요. 1년 내내 너무나도 잘 썼던 쿠션들 총 4개를 꼽아봐가지고 베스트 탑4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1년 내내 진짜 잘 썼다, 꾸준히 썼다라고 하는 거는 달바. 달바는 촉촉한 타입이라서 복합성, 건성, 속수분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전체적으로 밀착력도 괜찮고 커버력도 무난한 편에 신기하게도 촉촉한데 밀착되면 약간 보돌보돌한 느낌? 그래서 여름철 빼고는 제가 1년 내내 너무나도 잘 썼던 제품이고 요즘 다시 겨울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속이 좀 건조해져가지고 다시금 제가 열심히 쓰고 있는 쿠션인데 아무튼 이것도 제가 엄청 애정하고 잘 쓰던 쿠션, 내년까지도 제가 잘 쓸 것 같은 쿠션으로 추천을 하고요. 요즘에 또 잘 쓰는 신상 라인 중에서 이거 괜찮다 싶은 제품은 이거예요. 페리페라 글로우 쿠션. 촉촉한 수분 글로우 같은 느낌이거든요. 커버력도 꽤 괜찮고 약간 화사하게 올라가는 게 완전 장점이에요. 밀착력도 약간 밀도 있게 올라가거든요. 얇게 올라가면서도 화사하고 글로우하지만 약간 유분기의 글로우는 아니고 수분감의 글로우. 그래서 저는 만족도가 꽤 괜찮았거든요. 또 달바랑 비교하자고 해보자면 달바는 안정감 있게 올라간다면 페리페라는 조금 더 화사하게 올라가는 느낌. 진짜 내추럴하게 내 것 같은 피부를 원한다면 달바. 난 좀 뭔가 화사하고 싶어, 뭔가 약간 유리알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페리페라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둘 다 커버력도 괜찮고 밀착력도 마음에 들어서 둘 다 저 진짜 잘 쓰는 글로우고요. 약간 뽀송뽀송한 쿠션 중에 하나는 요거 퓨에 쿠션 스웨이드. 피치 스웨이드를 저는 가장 잘 썼고 밀착력이나 커버력, 그리고 무너짐, 전반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복합성한테도 괜찮고 건성한테도 괜찮고 수부지 중에서도 너무 심한 수부지가 아니면 무난하게끔 소화할 수 있는 제형감이거든요. 너무 무겁지 않고 두껍게 발리지 않는다는 그 장점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워가지고 저는 이 제품은 진짜 휘뚜루 마뚜루템으로 추천드리고 무너짐도 예쁘게 무너지는 편이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약간 뽀송뽀송하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 손이 자주 가 제품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잘 썼던 쿠션, 요거 바닐라코. 바닐라코가 요즘 약간 급부상해가지고 베이스 맛집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얘도 약간 뽀송뽀송하게 올라가는 앤데 신기하게도 약간 살구톤으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뭔가 화이트닝 되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톤업 쿠션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요 두 개를 또 비교를 해보자면 퀸은 바른 듯한 안 바른 듯한 느낌으로 정말 그냥 내추럴한 쌩얼같은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고 바닐라코는 뭔가 약간 뽀샤시한 느낌? 이게 진짜 얇게 올라가진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엄청 가볍고 얇아요 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무게감 있게 올라가는 것 치고는 진짜 괜찮다. 그리고 너무 두껍게 두드리지 않고 약간 밀어주듯이 올려주면 진짜 깨끗하게 올라가긴 하거든요. 둘 중에 뭐가 더 가벼워요 라고 한다면 저는 퀴가 조금 더 가볍긴 했었고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을 좋아한다면 저는 바닐라코. 제가 결국에 휴대용으로 정착한 팩트 가 생겨버렸어요. 외출할 때는 저 지베르니 밀착 세팅 패트, 컴팩트한 사이즈에 휴대성도 괜찮고 약간 기름기만 싹 잡아주는 가벼운 마무리감? 요즘에 약간 유분기가 너무 도는 게 싫어가지고 휴대하고 있는데 세팅 팩트 가장 괜찮아가지고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애교살 제품들도 전부 다 리뷰를 해봤잖아요. 진짜 N개 리뷰를 해보면서 많이 느꼈지만 저는 취향이 확실하더라고요.
결국 또 정착해버린 라이너가 두 개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요거 정착을 해버렸고 하나는 컬러그램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쿨포스쿨은 듀얼 타입인데 컨실러랑 그리고 하나는 붓펜 타입 리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컬러그램은 둘 다 펜슬 타입이고 가성비가 좋은 친구로 추천을 드리는데 둘 다 크리미하게 발리면서 저는 눈 밑에 약간 끼임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끼임도 많이 심하지도 않고 지속력도 괜찮아요. 그리고 약간 투명도 살짝 있는 거 좋아하는데 둘 다 약간 투명도 있게 발려서 또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면 갈아탈 의향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두 제품이 가장 만족스러워가지고 이 두 제품을 가장 잘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 중에서 조금 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거는 컬러그램인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내구성이 좀 약하거든요. 잘 부러지고 마감 처리가 썩 좋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정말 학생분들한테 가성비로는 컬러그램.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 갔다가 새로 구매를 했는데 은근 괜찮아가지고 추천을 하는데요. 샤넬의 애교살 라이너 6번이에요.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크리미하고 주름 끼임 하나 없고 애교살만 예쁘게 도톰하게 싹 올려주는 느낌이 야 이거 진짜 괜찮다. 이 라이너를 구매하고 나서는 요즘에 이걸로만 채워주고 있어요. 저 오늘도 애교살 베이스로 살짝 채워줬는데 이거 채워주고 나면 투쿨포스쿨의 쉬어 누드 같은 느낌이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핑크기가 살짝 가미된 느낌이라서 크리미한 제형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짱이에요. 밀착력 있게 가루날림 싫어하지만 글리터감의 존재감은 예쁘게 올라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눈화장을 약간 이런 코랄과 브라운이 살짝살짝 섞인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는데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 또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왔죠? 제가 완전 정착한 아이섀도우가 있죠? 저 이거 완전 정착했어요.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아이 팔레트 머추어 피치인데요. 이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머지 그 한번 출장 갈 때 들고 나갔다가 차 안에 넣어놓고 까먹은 거예요. 까먹었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발견하고 나서는 요즘에 얘로만 메이크업하고 있거든요. 이거로 메이크업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댓글로 언니 요즘에 눈화장 뭐 하냐고 질문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 벌써 힙템 보이시죠? 제가 얼마나 잘 쓰는지 약간 느낌이 오시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를 그냥 더 사버렸어요. 그 아예 쟁여놓으려고. 이거 제가 새로 산 거거든요. 요즘에 이걸로만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신의 웜톤이신 분들 핑크 좋아한다, 코랄 환장한다 이런 것만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머추어 피치입니다. 얘는 홀리카의 마이페이브 피스 아이 글리츠 싱글 섀도우거든요. 근데 홀리카에서 싱글 섀도우를 진짜 이쁘게 잘 내는데 제가 제 영상에서는 신기하게 영업을 많이 안 했는데 다른 채널이나 다른 영상에서 파우치 털기 할 때 그렇게 입에 침 튀기도록 영업했던 거는 이거 아이 글리츠. 얘는 소성 기법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리터나 섀도우 팔레트 만들 때 그냥 그 갈아가지고 압축시켜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서 만드는 게 일반 글리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루날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성 글리터는 오일 반죽을 해가지고 약간 구워내듯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밀착력이 정말 좋고 반사광이 다르고 글리터감이 예쁜데 백화점 라인에 바비브라운이나 어반디케이의 그런 기법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써보면 그 바비브라운의 문스톤이나 그 어반디케이의 그 라인이랑 똑같아요. 바비브라운이 43,000원으로 기억하는데 얘 하나에 8,000원밖에 안 해요. 진짜 제가 다른 거랑 다 비교해봐도 요거 따라오는 애 없기 때문에 진짜 싱글 아이섀도우 중에서는 요거 진짜 기똥차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문샤인. 바비브라운의 문스톤이랑 약간 느낌 오죠? 혹시라도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디뮤어 왕 추천드리고요. 골드 쪽에서는 플레어도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 라인은 세일할 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그 글리터 반짝반짝 거리는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요즘에 요거 씁니다. 루나. 루나의 라이팅 업 포뮬라 팟 글림 온이에요. 원래는 3C를 잘 썼거든요. 3C의 요 타입을 정말 잘 쓰다가 요즘에 정착한 거는 글림 온. 글림 온이 입자가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고 세심하게 눈매에 붙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요거 잘 써주고 있고 요거 올영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올영 세일 때 구매했는데 만족도도 있고 입자도 괜찮고 약간 화이트 오팔펄이거든요. 무난하게 포인트 주기 괜찮아서 요 라인 전체적으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밀착력이 좋은 워터리한 블러링 되는 틴트를 소개해 볼게요. 제가 정말 많은 워터리한 틴트를 써봤지만 3대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야 진짜 작년부터인가? 약 재작년부터 엄청 영업 많이 했던 웨이크메이크의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이거를 약간 이기는 애가 없어가지고 올해 내내 너무 잘 썼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싶고, 제가 가장 잘 쓴 컬러는 소프트 브릭이거든요. 이 컬러가 그냥 웜톤에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잘 쓰긴 했었고, 이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가 처음에 입술 위에 올리고 나서 딱 픽싱되고 나면 잘 지워지지도 않고 컬러감이 오래 유지되기도 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음파를 해주지 않고 손으로만 블러링 해주면 지속력이 엄청 오래 가거든요. 저는 뭔가 오버립 연출해주거나 블러링 해주거나 입술 위에 투명하게 올릴 때도 이 웨이크메이크를 가장 잘 썼다라는 거. 그래서 약간 투명도 있게 올라가는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웨이크메이크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투명한 게 좋다, 나는 진짜 뭔가 꽃 분홍으로 물들이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 이거요. 데이지크 워터 블러 틴트. 가장 맑게 올라갔어요. 가장 투명도 있게 올라가고 가장 가볍게 올라가는 느낌.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는 약간 건조함은 살짝 있어요. 생얼처럼 연출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데이지크도 괜찮을 것 같고요. 딱 픽싱되고 나면 약간 무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애는 예, 페리페라. 써봤던 애들 중에서는 약간 막강한 친구였거든요. 제가 약간 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우와, 써보고 나서는 얘 진짜 찐이구나. 그래서 이 앞에 두 개는 비교도 안 되는구나 라고 느껴가지고, 완벽한 지속력을 원한다면 페리페라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물랑이분들, 제가 올해 내내 잘 썼던 색조 제품들을 조금 추려가지고 소개를 해봤는데요. 아직 조금 더 궁금하다라고 하는 제품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